선수권에 튀어오르는 15개의 공. 개인 연습에 이어 짝을 이뤄 토스 연습을 펼치는 선수들. 촘촘한 수비부터 강력한 스파이크 공격까지 훈련의 한창인 수원 수성고등학교 배구부입니다. 빠른 스피드에 각자의 장기를 살려 후보 선수 없이 전원이 경기에 출전하는 팀 컬러를 자랑합니다. 고른 실력을 갖추고 기량을 발휘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주전 선수랑 후보 선수랑 그 실력에 갭이 없으니까 누가 주전으로 나가든 실력이 차이가 없어서 누가 나가든 다 이길 수 있습니다. 15명 가운데 3학년 선수는 한 명뿐. 대부분이 저학년이라는 것도 수성고의 특징입니다. 스킬이 부족할 법도 하지만 조직력으로 하나하나 다른 팀들을 제패해가고 있습니다. 197cm의 큰 키에 속공이 특징인 센터 김우경. 강력한 스파이크와 블로킹을 가진 서현일이 왼쪽 네트를 지키고 탄탄한 토스로 수비와 공격을 받쳐주는 세터 이재현까지 주축을 이루며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CBS배 전국 남녀 중고 배구 대회에선 준우승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에 더해 17년 만에 전국체전 경기도 대표로 출전하게 된 수성고 선수들. 스파이크랑 서브가 장점이니까 그걸 최대한 살려야 되고 목표는 형들이랑 다 같이 열심히 한 다음에 우승해서 최우수 선수상 타는 게 목표. 최대 고비는 첫 경기입니다. 강력한 우승 후보인 익산의 남성고를 만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코치진도 선수도 부담감을 의지로 승화하며 한마음으로 금메달을 노리고 있습니다. 지도자 생활하면서 정체전만 유일하게 제가 금메달이 없어요. 집중적으로 서브 연습하고 브로킹 연습을 좀 가다듬어서 남성고등학교를 꼭 이기고 결승 가서 금메달을 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대표 나가서 좋고 1회전 남성인데 그냥 잘해봐가지고 결승까지 가서 이번에는 준승 말고 우승을 해보고 싶어요. 비교적 어린 선수진으로 전국체전 최정상을 넘어 내년 전 대회 우승까지 노리는 수성고 배구부. 그 영광을 위한 담금질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TV 브로드 뉴스 김효승입니다.